네, 반갑습니다. 22년 1회 고졸도덕 기출문제풀이 끝장 기출문제풀입니다. 자, 현재는 미래입니다. 22년 1회 문제를 가지고 22년 2회에 뭐가 나올지를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장 사회윤리와 사회윤리죠. 요걸 사회정의윤리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회정의윤리, 직업윤리, 그다음에 국가시민윤리, 요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아마 여기서 계속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에 21년 1회부터 지금까지 딱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네, 이제 8월에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이번엔 네 문제가 나왔네요. 보통은 여기 3장이 네 앞권입니다. 다섯 문제 아니면 여덟 문제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다섯 문제가 나와도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이거 대박이죠. 네, 사회 혹은 정의윤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살짝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절만 딱 봤을 때 여기에서만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21년 1회에 세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나온 적도 있네요. 다섯 문제. 다섯 문제가 꽤 많이 나왔네요. 주제를 좀 살펴보시면, 롤스의 절차적 정의 있죠. 최고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시민불복정의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니부어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뭐 인권도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가서 좀 살펴보면요. 롤스가 열 문제 나왔네요. 시민 불복종이 여덟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분배의 정의가 여덟 문제 나왔네요. 근데 이번에 분배의 정의가 이번에 안 나왔고 지난번에도 안 나왔으니까 네, 8월에는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니부어가 일곱 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번 연장 안 나왔죠. 그러니까 8월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법적 정의도 여섯 문제 2분의 1 나왔는데요. 역시, 네. 이번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죠. 인권에 관계된 거, 계속 안 나왔습니다. 네 번. 그러니까, 네, 이건 꼭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기본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끝장 기출 문제 풀이하면서, 22년 이후에 나올 문제를 예측하고 있죠. 자, 3장 1절,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잖아요. 3장 1절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3개의 내용으로 나눠서 3개의 내용에서 각각 한 문제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그 각 장마다, 이게 응용윤리에서 이 사회윤리는 어떤 내용을 다루니 뭐 쟁점이 뭐니 이런 질문을 하죠. 한 문제 나왔었어요. 자, 사회 참여는 시민의 의무인가? 뭐 대놓고 사회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회윤리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 얘기가 나왔네요. 분배 어디서 다루죠? 사회윤리에서 다루죠. 네. 자, 개인이냐 사회냐 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뭐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뭐 네, 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교과서 보시면 됩니다. 개인윤리, 사회윤리 이 제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회윤리가 왜 필요합니까? 주변으로부터 도덕적 판단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집단으로 행동할 때 더욱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개인성과 공동선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걸 좀 정리한 거죠. 개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선, 공동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덕은 선을 추구하죠. 반면에 예술은 뭘 추구하죠? 네, 미를 추구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나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오죠. 공짜로 시작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면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제도가 된다, 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또 챙겨두시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조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호 협력해야겠죠. 편견과 차별, 네, 이거 조화로운 게 아니죠. 집단 이기주의 역시 조화로운 게 아니죠. 타인의 권리, 존중, 존 중요한 거죠. 네, 이건 조화로운 거죠. 자, 개인선만 강조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내 자유를 너무 확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침략해서 해롭게 됩니다. 자, 공동선을 강조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억압된 사회 분위기. 네, 사회는 개인의 반대말이죠. 개인은 1인이죠. 사회는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니까 얘가 확대되면 국가가 되고 그다음 뭐 네, 세계가 되고 우주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사회에서 억압된 사회 분위기로 질서가 맞나요? 네, 유지됩니다. 자,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정당화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당화는 뭡니까? 정정당당하게 변화되는 거죠. 자, 이번에 나온 문제. 현재 문제네요. 22년 1회 문제.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참 고민 많이 했는데요. 개인선과 공동선. 이게 조화를 이룬 경우에, 그 다음에, 지금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사회 통합의 반대말은, 갈등? 갈등이 증폭되면 네, 사회가 와해되고 뭐 네, 아주 박살나겠죠. 통합되는 게 좋은 거겠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상호 신뢰. 신뢰 좋죠? 존중. 아, 존 중요한 것도 나왔네요. 바탕으로 두고 소통. 소통은 네, 대화하는 거죠. 통화하는 거죠. 자, 학생이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 제도를 통해서 우리 정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제도나 정책이나 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학생 3, 법적, 법 나왔네요. 법이나 제도나 같은 말이죠. 질서보다 개인의 지금 하나 요거 좀 하나 챙겨주세요. 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말하고 같이 붙어있는 애 있죠. 얘는 죽습니다. 개인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이 두 명 이상이 이렇게 조화로운 뭐 통해서 합해지는 건데 개인만 남게 되죠. 학생 3에서 답은 요 학생 3의 얘기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은 학생 1, 학생 2는 맞는 말을 했고 학생 3이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소거법에 의해서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학생 4도 볼게요.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며 협력 네, 협력 좋죠.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이루겠죠. 조화를 이루겠죠. 자, 니부어. 니부어는 어떻게 이름부터 좀 우리 도덕이 좀 어려운 게 학자들이 한 20명 이상 나오잖아요. 그 학자들 좀 특색을 가지고 좀 이름을 우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니부어. 물을 부어 봅시다.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부으세요. 그래서 니부어를 좀 외워 봅시다. 22년 1회. 20년, 19년, 18년, 17년, 네,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18년까지. 최근에 살짝 수그러들었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생각하게 됩니다. 니부어는 사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 반대말 뭐죠? 개인이죠. 개인은 그럼 죽은 겁니다. 되셨죠? 이걸 실제론이라고 해요. 사회가 실제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니부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유명론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름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 제도의 부조리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회죠, 사회. 그다음 뭐냐 다른 단어보다 요즘 그 제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제도를 잘 만들면 사회가 정의롭게 돼 이렇게 니부어의 얘기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사회였죠. 사회는 두 사람 이상, 개인은 한 사람이죠.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이제 도덕성은 누가 더 집단과 개인을 봤을 때 누가 도덕성이 크지라고 하면 도덕성은 개인이 큽니다. 자, 도덕성의 반대면 뭐죠? 아시나요? 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네, 누가 더 큽니까? 네, 집단이 더 큽니다. 개인과 집단을 비교해 봤을 때 도덕성은 개인이 높고 이기심은 집단이 높다. 이걸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에서 헷갈립니다. 자, 끝장 기출 문제 풀이 가보겠습니다. 현재는 미래입니다. 자, 아까 쭉 보신 거죠? 자, 여기 이번에 여기서 해당되는 얘기 좀 보면 여기 니부어 얘기죠. 니부어가 최근 두 번의 문제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니부어. 네. 뭐 여기다 술 부어? 네. 부어봅시다. 네, 여기도 있네요. 자, 니부어는 네, 일곱 문제 나왔었습니다. 확률 되게 높은 거죠. 자, 끝장 기출 문제 풀이. 예상하는 표가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실천윤리 분야, 이것도 지금 이제 21년 2회 나왔으니까 이거 풀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쟁점들을 다루는 실천윤리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은 응용윤리 분야를 물어보는데 실천윤리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응용이라는 말하고 실천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구나. 반대말은 이론윤리구나. 이렇게 구분해 두셔야겠습니다. 사회 참여는 시민의 의무인가? 좀 대놓고 사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나왔고 분배라는 말이 나왔죠. 분배 그러면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야? 그랬을 때 정의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을 때 얘기되는 것들이 분배,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인권, 교정, 법, 제도, 이런 거 있었죠. 자, 답은 사회 윤리입니다. 생명 윤리,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요? 생명 윤리, 그러면 낙태나 뇌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인공수정, 이런 얘기들. 그 다음 생명복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생명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복제 어떻게 했었죠? 우리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네, 이해하시면 좀 쉬웠죠. 과학윤리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뭐 실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요. 과학은 가치중립적인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환경윤리는 네. 자연은 개발의 대상인가, 보존의 대상인가. 그 다음, 탄소 배출 방안. 요거, 탄소가 환경 파괴 아주 주범이 되잖아요. 그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환경 윤리가, 네,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그 응용 윤리 분야, 실천 윤리 분야에서 지금 사회 윤리가 또 나올까? 요건 조금, 여기쯤 후보 한 세 번째쯤 되겠고요. 이번에 첫 번째 후보 니부어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네,
안 찾았습니다. 자, 현재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학생 1. 맞는 걸 찾는 건가요? 네. 네. 답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답은, 사회통합을 위한 네,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밑도 끝도 없이 좀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네요. 니보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좀 쉬워지죠. 니보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어. 뭐, 정의의 다른 말이 사회통합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갈 수 있겠는데, 좋은 문제 아니었네요. 선생님, 상호신뢰. 와 존중 되게 좋은 건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전혀 아닌 거고요. 협력이 나가는 것도 좋은 건데 네 지금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좋은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자, 좀 전에 있었던 얘기는 다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기 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네. 법, 질서 이런 것들은 죽죠. 그리고 뭐만 삽니까? 그 보다가 안 붙어 있는 개인만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네 학생 3입니다. 아 그러게요. 제가 좀 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2번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 사상가는 미국 신학자고요. 사회 윤리를 강조해. 여기 지금 사회 윤리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제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제도를 아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바로 니부어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선택지 1번 노직은 해외 운전은 선택이다. 뭐 자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싱어는 네, 해외 운전은 의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럼 선택지 2번 벤담은 공리주의학자고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얘기한 사람이죠. 선택지 4번 슈바이처는 생명중심주의 그다음 외경사상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끝냈고요. 두 번째 얘기 한번 가볼게요. 3장 사회와 윤리 다섯 문제에서 여덟 문제 나오는 곳인데 네 문제 나왔고요. 지금 3장 1절 사회 정의 윤리 중에서 두 번째 얘기 사회 정의입니다. 니보도 사실은 뭐 제도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어라고 한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한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야?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차가 정의로워야 돼. 분배가 정의로워야 돼. 교정, 법이 정의로워야 돼.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니보가 얘기한 제도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권이 보장돼야 돼. 라고 하는데 이 기본권은 네, 인권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요 얘기는 지금 고졸 사회에서도 똑같이 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이 4장에 나오고 분배가 6장에 나옵니다. 자,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의 의미, 플라톤이 한번 나왔어요. 자,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의 세 계층이 각각 타고난 본성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 생산자, 수호자, 통치자 이렇게 세 계층으로 나누죠. 플라톤이 지금 세 글자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한번 우겨보겠습니다. 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분배하는 겁니다. 다음, 사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정의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정의 종류, 아까 지금 어떻게 하면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어? 절차, 분배, 법, 기본법, 인권, 뭐 이런 얘기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롤스의 절차적 정의. 아, 롤스 나왔네요. 한번 보세요. 롤스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롤스는 이렇게. 롤스 이름을 좀 우선 알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롤스로이스 차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올 수 있겠고요. 빵 좋아하시는 분이면 롤케이크스 스르파티였네요. 이렇게 이름을 좀 외우시고요. 자, 절차적 정의라고 그랬어요. 절차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이제 이름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차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균등을 얘기합니다. 평등 다음에 차등, 차등 다음에 균등, 이렇게 절차 순서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걸 이렇게 평차균등 혹은 평균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제2원칙이라고 얘기한 뭐 좀 약간 헷갈리죠. 제1원칙 그리고 평등, 제2원칙은 차등하고 균등 두 개가 있네. 뭐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1 다음에 2가 있지, 뭐 이렇게 절차가 있지,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등 그러면, 자, 기본적이라고 이런 단어하고 그다음에 원초적이라고 한 이 단어를, 네, 평등과, 네, 연결해서, 아, 그럼 평등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되겠고요. 차등 그러면, 네, 최소수혜자라고 하는 말, 네, 이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차등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눈치를 채셔도 좋겠습니다. 자, 원초적 입장. 자, 원초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평등에 관한 얘기죠. 원천의 입장에서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그 원칙들에 입각해서 기본적이란 말 나왔네. 아, 이거 아직도 이건 평등 얘기하네. 보장되고 평등된 다음에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 1단계 끝났어. 2단계 누가 나왔습니까? 최소수혜자 나왔죠. 아, 이건 차등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네, 느낌을 잡으시라는 거죠.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증대되어야 한다. 되셨죠? 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관한 문제들을 좀 또 살펴보면요. 자, 여기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이 베일이 나오는데, 이 베일은 여러분들 커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입사 시험을 한다든지 뭐, 네, 그럴 때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그 얼굴을 다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얼굴을 가리고 하는 거죠. 목소리만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네, 형평한, 공정한 그런 심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베일을 그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원초적이란 말이 나오죠. 자, 무지의 베일이 드리워진 최초의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원칙을 돌출할 수 있는 최초의 계약 상황, 즉 공정한 상황이다. 네, 정의를 도출할 수 있고요. 공정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원초적 나오네. 원초적 입장에 있는 관련 당사자들 모두 평등하고, 평등 나오네. 평등, 차등, 균등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문장, 뭐 원초적 입장에 있는 관련 당사자는 모두 평등하고, 뭐 이렇게 문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좀 고급스럽게 원초적이라는 단어 나왔네. 평등이네. 평등. 나왔네. 예. 평등의 원칙이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예, 기본적이란 말 나왔죠. 그다음 평등이 나왔네.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했겠죠? 네,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도 비슷한 얘기죠. 평등하고. 그다음, 네, 기본적이란 말 나옵니다. 사실 자유를 지금 제가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데, 네. 네. 자, 개인의 기본, 여기도 기본적이라는 말 나옵니다. 자, 평등, 그 다음에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평등 단계에서
절차적 정의에서 평등 단계에서 이야기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차등의 원칙이죠. 평등 다음에 평등, 차등, 균등이었었죠. 균등 문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균등이 뭘까 너무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 차등이네요. 차등에 뭐가 나오죠? 최소 수혜자가 나오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들 이런 느낌으로 채소 수혜자를 좀 익힐 수 있습니다. 반대말 뭘까요?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 채소 수혜자들에게 우대 정책, 우선 대접하는 정책이겠죠. 이게 이제 22년 1회에 나온 문제예요. 지역 균형 선발 제도. 아, 이게 무슨, 왜 채소 수혜자들을 생각하는 거야? 네. 지금 농촌에 있는 학생들, 도시에 있는 학생들하고 좀 균형감 있게, 균형 있게 선발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실력으로만 붙으면 네, 좀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이 장애인이라는 분들도 채소 수혜자들이죠. 그다음에 농어촌에 사는 애들, 네, 채소 수혜자죠. 지역 균형이라는 거 하는 거지 농어촌 특별 전형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채소 수혜자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써가지고 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역 균형 선발 제도 역시 앞에 나왔죠. 그다음에 여성 약자들이죠. 농어촌 자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노약자석,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이 다 채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는 네, 것들입니다. 다음 분배죠. 분배, 월급, 임금, 목 이런 말, 요거부터 하죠. 분배라고 하는 말이요. 자, 목, 내 몫이야, 네 몫이야,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임금이죠. 요게 분배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라고 하는 뜻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평등이라고 하는 말도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사전적인 게 아닙니다. 이 사전에 이렇게 안 나올 건데 문제를 풀이하는데 이 분배의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어 이렇게 정리하고 하시면 네, 고민이 좀 덜해집니다. 자, 17년 이에 나왔던 문제 보시면 뭐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공정이란 말도 네, 역시 정의랑 비슷한 말이죠. 각각 몫을, 목 나왔네, 목. 몫을 분배하는 것이죠. 요게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요. 네.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분배는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분배의 정의 문제가 나오는 건 뭐 자원이 유한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경제에서 여러분들 배우시죠? 고절, 사회. 5장 경제에서 그 자원의 희소성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분배의 기준. 요게 주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뭐 그걸 고민하겠죠. 비효율적인 분배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분배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냥 후딱 해치워보죠.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면 네, 비효율적입니다.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되면 네, 역시 비효율적입니다. 누구나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 네. 그거부터 좀 챙기시고 좀 어려운 것부터 해버렸네요. 자, 절대적 평등 분배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하겠어?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평등 그러면 뭐 어떤 생각하세요? 우선 딱 생각 뭐 누구나 똑같이 대해주는 거 이거 평등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게 절제적 평등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평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네 여기 평등이라고 하는 말하고 분배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분배를 평등이라고 또 해요.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하는 겁니다. 20년 이에 나왔던 거 보시면요.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게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지 우리 생각하잖아요. 했었잖아요. 사회 구성 모두에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다음, 네, 이게 한 가지 분배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이 상대적 평등입니다. 요걸 여기서 또 좀 어려워지는데 이걸 실질적 평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고전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요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요 얘기가 바로 상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 평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분배를 얘기한 분배의 기준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으로 되는 건 뭐 절대적 평등, 뭐 실질적 평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 평등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 평등은 비교하는 겁니다. 필요를 비교합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겁니다. 자,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더 필요함을, 더 많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분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금이라는 얘기 나오죠. 분배는 첫 번째로 임금이라고요. 월급이라고요. 자, 능력에 따른 분배, 실질적 평등에서 실질적 분배에서 필요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를 둡니다. 그 다음에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 덜 줍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것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그 외에도 업적에 따른 분배, 그 다음 노력에 따른 분배가 지금 실질적 평등 분배의 기준입니다. 그럼 불공정한 분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요? 네, 갈등이 유발됩니다. 사회 갈등인데요. 아까 보셨죠? 반대말이 뭘까요? 사회 통합입니다. 자, 이제 교정적 정의. 교정, 말이 좀 어렵죠? 교정 해보셨나요? 치아 교정이나 아니면 허리 교정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걸 교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건강한 시민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서, 교도소 같은 데서 바꿔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건데 법하고 관련돼 있죠.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야? 정의야.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지금 어떻게 우리 어디까지 왔죠? 절차를 잘 만들면, 분배를 잘하면, 법을 잘 만들면, 제도를 잘 만들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법이 뭡니까? 법적인 정의. 네, 요 교정적 정의를 법적인 정의라고도 합니다. 자, 법은 어기면 어떻게 되죠? 처벌받죠. 예절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주위 사람들은 눈총을 받죠. 도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막 나를 바늘로 막 찔러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근데 법을 어기는 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처벌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당하는데 왜 처벌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응보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자,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응보. 자, 여기 보시면 네모 안에 처벌의 본질을 범죄 행위에 대해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처벌의 본질은이겠네요. 응보고요.
그다음 공리주의자들이 또 처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이제 공리주의자 어떻게 설명할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처벌을 네, 해야 돼라고 합니다. 만점 방지용 문제가 이제 19년 이래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판 옵티콘이에요. 안 써왔네요. 네, 벤담이 고안한 벤담이 설계한 감옥입니다. 구경만 하세요. 만점 방지용 문제였으니까. 그다음 법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형제도 네, 처벌에서 가장 큰 벌이죠. 사형 제도를 여기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이는 거죠. 근데 항상 윤리적 쟁점이 생기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네. 인과응보적인 방법. 너 죽을 짓 했잖아. 이런 거죠. 그다음 사회 방위적 관점. 사회를 방위 저 사람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아. 뭐 이런 거고요. 범죄 예방적. 저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안 지를 거야. 그럼 예방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시기상조 요거는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내가 사형제도는 찬성하지만 아직 좀 때가 이른 것 같아. 이런 거고요. 종신형의 경제적 부담. 종신형하고 비교해서 사형은 지금 죽이는 거고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 가둬놓으려면 어떻게 돼? 밥 줘야지. 뭐 네 교도관들도 부려야지. 뭐 옷 입혀줘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겠죠. 자, 인도주의적인 관점이세요. 그다음 오판의 가능성, 그다음 범죄 억제 효과, 그다음 정치적 악용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만 나왔는데 자 여기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생명권 그것 때문에 사용자들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네. 바로 해결됩니다. 자, 요거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에서 갑질을 해도 되는 애입니다. 아, 베카리아 얘기를 살짝 가져왔는데요. 종신 노역형 무기징역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더 좋으니까 사형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반대하는 의견에 베카리아의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끝장 기출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법적 정의죠. 자, 역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아지겠습니다. 그 다음 분배 안 나왔어요.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분배는 더 확률이 높아지네요. 롤스 엄청 지겹게 나왔죠. 롤스 또 나올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롤스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네, 여러분들이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후보 분배입니다. 두 번째 후보 첫 번째 후보 두 개의 교정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 후보 사용제도 찬반입니다. 세 번째 후보 절차적 정의입니다. 롤스입니다. 자, 절차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 볼게요. 평등한 자유, 기본적, 평등 그러면 뭐가 나오죠? 기본이 나오고 원초적 뭐 이런 말이 나오죠. 7번, 다음을 주장한 자상가 입장을 옳은 것은 21년 2의 문제예요. 정의의 두 원칙, 뭐 있습니까? 1원칙, 2원칙이 있고요. 1원칙은 평등, 그 다음에 여기다 균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등이 있네요. 평차, 균등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여기 평등에는 뭐가 있나요? 기본적이라는 말이 있네요. 동등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겠고요. 자,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자, 다음이 좀 옳은 것은 네, 기본적이라는 거 이거 뭐죠? 평등의 원리죠. 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평등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 않다고? 네, 아니죠. 3번,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해야 된다. 지금 자유, 동등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4번, 부유층의 기본권이 빈곤층의 기본권 다
똑같은 나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유층은 어쩌고 뭐 빈곤층은 어쩌고 뭐 그럴 수 없죠. 국어 시험 같은 느낌도 있네요. 자,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거고요.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네, 22년 1회. 네, 현재 문제죠. 우대 정책, 우선 대접하는 거죠. 반영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 균형 선발, 아까, 네, 보셨죠? 장애인, 네. 그 다음, 농어촌 특별 자녀, 네. 그러니까 답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입니다. 우대 정책은 뭐 이렇게 채소 수혜자를 우선 대접하는 정책이라고 네,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역균형 선발제도,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점 개발 혹은 균형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고졸 사회 때문에 조금 그냥 생각난 김에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농촌 아이들을 더 많이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채소 수혜자들을 네, 어떻게 합니까? 우선 대접하는 거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뭐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도 합니다. 자, 13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노스의 정의의 원칙. 뭐가 나옵니까? 여성이 나오네요. 채소 수혜자고요. 지역 균형 개발. 요거 요즘에 핫하네요. 그다음 국가 유공자. 그다음 농어촌 자녀. 요거 아시죠? 농어촌 자녀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뭡니까? 이거 차등의 원칙이죠. 교정의 원칙, 이런 말 보셨나요? 취득의 원칙, 못 보신 말들인데. 경쟁의 원칙, 더더군다나 아니죠. 이 경쟁에 대해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졸사회에서는, 경제에서, 5장 경제에서 경쟁은 엄청 좋은 겁니다. 자, 분배적 정의 안 나왔고요. 교정적 정의 안 나왔으니까, 분배적 정의하고 교정적 정의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기본 내용, 세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인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권은 인간 권리 기본권을 줄인 말 혹시 비슷한 말 되겠죠. 존 중요한 거죠. 자, 인간 존엄성과 인권. 인권의 의미와 특징. 인권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인권의 특징.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고성. 죽을 때까지 네. 이 인권이 있습니다. 불가침성.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침략하는 것이. 그다음에 천부성. 네, 날 때부터 네, 주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차별, 역차별 및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차별의 윤리적 문제, 역차별 이거 나온 적은 없네요. 자, 2번 준법과 시민 불법정입니다. 법을 지켜야겠죠? 네,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는 있다는 겁니다. 자,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이 정의를 해치면 불의를 만들면. 그때 들고 일어나야죠. 이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소로입니다. 소로 이름을 좀 암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소로, 휴게 소로 했습니다. 자, 봅시다. 법에 대한 존경보다 먼저 정의가 먼저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에 대한 존경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로가 얘기한 말입니다.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뭐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이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자,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요게 네, 지금 4월 달에 나온 문제죠. 아, 네, 우리 최근 문제죠. 경찰 소로 휴게 소로에서 이 소로를 외우는 건데요. 보세요. 시민 불복종 해 가지고 처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걸 이 경찰서로 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니까 네, 우리는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해야겠죠. 시민 불복종은 어떻게 하면 정정당당하게 변화될 수 있냐면요.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 반대말 사익이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비폭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폭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 법적으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고졸 사회에서 배우셨죠.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구권으로 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소원 같은 것들을 그렇죠. 그거 하고 나서 안 됐을 때 시민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공개 안 됩니다. 자, 끝장 기술 문제 풀이. 현재는 미래입니다.
자, 인권만, 인권 관련된 것만 볼까요? 자, 인권 관련된 거 역시 안 나왔어요. 시민불법증? 네, 엄청 나왔어요. 네 번 연장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덜 나올 때, 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고요. 확실하게 인권 특징 나오지 않,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보 인권입니다. 아, 뭐 여기 세 번째 후보 정도의 시민보호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나왔던 거 보죠. 21년 1회 문제예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불복종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이거는 네, 나치가 히틀러인 걸 아시죠? 네,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게 시민불복종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어떤 법에 불의를 저지르는 법에 한 거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학생이 간디의 소금 행지 소금법에 네, 불복종하는 겁니다. 학생 3, 소로의 세금 납부, 세금법에 네, 불복종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킹의 흑인차별법에 네, 불복종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학생 1이 되겠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요게 이제 4월달 나오는 거죠.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시민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요게 경찰 소로죠.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만 만자가 나왔으니까 좀 네, 안 좋겠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네,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시민불복종은 정의 실현. 네, 당연히 당연한 거죠. 법이 정의를 해칠 때 네, 시민이 정의를 세워야겠죠. 10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옳지 않은 것은 처벌 감수해야 됩니다. 공공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최후의 수단입니다. 폭력 안 되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탈하시길 바라고요. 오픈 채팅방 개설됐는데요. 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해결하실 수 있고 수업 강의 자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학교, 해넴 사이버학교 졸업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는 밑에 남겨놓겠습니다. 야, 개구리를 닮아서 우리 네,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죽기 전까지 네. 사투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봅시다.